저는 방금 월요일 첫 번째 미팅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한 걸 기반으로 월요일 아침에 좀 구체화하는 일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번 주에 뭘 할 것인지를 구체화시켰고 월요일 이렇게 아침 오전 미팅을 하면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좀 미팅이 별로 없어요.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만 더블 체크하는 미팅이 있고 이런 분석한 거를 목요일에 저를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분이 뭔가 어드바이스를 주면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다 고쳐서 금요일날 발표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잘 배분을 해서 목요일까지 맡은 일을 다 끝내도록 할 거고 오늘은 12시에 또 다른 미팅이 있어요. 이 미팅은 저희 부서의 미팅이 아니라 부서와 연결된 부서가 마케팅 오퍼레이션 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팀도 다 초대를 하고 그쪽 팀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미팅이에요. 이 시스템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분석가들이라던가 엔지니어들이 다 들어야 하는 섹션으로 알고 있어요. 이따가 그거 섹션만 끝나면 오늘 미팅 끝입니다. 오늘 미팅 끝이다. 3부터가 되니까 시스템에 잘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1주차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나 뭐 해야 되지? 이러고 2주차에는 그게 좀 명확해졌고 3주차에는 정확히 내가 어떤 스케줄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가 딱 윤곽이 잡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나 뭐 한 것도 없는 3주차에 저는 삽질한 거밖에 없거든요. 삽질을 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주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럼 미팅에 참여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 예전에 최종 면접 탈락 영상 있잖아요. 통화했던 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저런 언니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그 언니분이 한국에서부터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택배를 받아도 되는 건지 언니가 택배 보낸다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미국으로 택배 보내는 건 진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헐 엄청 큰데? 왜 이렇게 커? 드릴게요. 이렇게 헐 뭐가 이렇게 커? 우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니가 홍삼을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저는 몸에 잘 홍삼이 잘 받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제가 홍삼을 먹는 걸 알고 시부모님한테 선물해줬던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짠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편지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도 언니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항상 저한테 힘을 줬던 언니예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썼어요. 보고 싶은 동생 혜진아, 정말 어려운 길이었는데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은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내를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이겨내보자. 인턴 합격했을 때도 안 울었는데 되게 힘들게 버텼던 순간을 알았던 언니가 이렇게 써줘서 너무 고맙네요.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언니가 건강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한국 전통의 막 그런 느낌? 헐 이렇게 수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와 헐 저 이렇게 좀 고급진 홍삼은 처음 봐요. 1000g이 들어있어요. 이거 잘 먹고 인턴 생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매우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제 요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일을 해요. 학교에서는 팀 미팅이나 이런 거 꼭 참여하는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참여를 해요. 6시에 회사 일이 끝나면 학교 수업을 듣고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은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수업에 관련된 과제를 해요. 잠자는 시간 빼고 정말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빡빡하게 살고 있는데 오늘 정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 프로젝트가 그렇게 쉬운 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팀 프로젝트인데 프리라이더가 되게 많아요. 이번 학기 제가 느끼기엔 프리라이더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다들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모른다고 하면 끝이야. 모르면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찾아야 하는데 본인이 공부를 해서라도 메꾸려고 해야 되는데 저까지 합해서 팀이 4명인데
세 명 다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아,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왜 켰냐면 이번에도 택배를 받았는데 지금 며칠째 뜯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아니면 정말 내일도 못 듣고 다음날도 못 듣고 다 못 듣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박스는 누가 보내주셨냐? 이 박스는 곰돌님 누님께서 또 플렉스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왜 저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렇게 택배를 뜯게 되는 영상을 자주 찍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저 응원한다고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시거든요.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박스고 두 번째 박스는 내일 도착한다 그래요. 삼계탕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는 두두두두두두 새벽에 요거 먹겠습니다. 야밤에 황태장국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3주차 수요일입니다. 방금 마케팅팀 전체 회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마케팅 매니저가 이제 우리의 골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팀에 새로 조인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뭔가 자기소개하고 뭐 펀팩트 같은 거 말하고 하고 미국에서 왔을 때 제일 좀 난감했던 게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요. 너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걸 꼭 하나씩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항상 fun fact about me 하면 I'm a YouTuber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 왜 그래요? 전체 마케팅 부서 미팅은 매주 이루어진다고 해요. 제가 오늘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커피챗을 하면서 얼마나 미국 취업하기가 어려운지 그런 걸 물어봐요.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정말 원래부터가 어려운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무조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정말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수치화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오늘 마케팅 전체 팀 미팅을 하고 나서 딱 그 데이터 통계로서 미국 취업이 왜 힘든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저희 마케팅 팀 인원이 50명이라고 쳐요. 100인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50명이라고 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45명이 100인이고요. 5명 정도가 아시아인이에요.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고 3명이 중국 사람, 뭐 1명이 인도인, 1명이 한국인 이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이랑 인도 분들도 완전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란 외국인입니다. 여성의 비율을 따져보자면 50명 중에 여성의 비율은 5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냥 뭐 성비 비율이라던가 학교 비율로 나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 비율, 그 다음에 또 아시아인들끼리의 비율까지 합쳐져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취업하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비율을 따져보면 아,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저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뭐 세션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 인턴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아시아인으로서 거기다가 한국인으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도 살짝 드네요. 팀원들끼리 서로 자기소개하고 막 그런 거라서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거 들어보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네이티브들이니까 다 영어 말빨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자기 딱 전문성이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뽑히려면 내가 최종적으로 뽑히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미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보다 기회가 더 많지만 뭔가 관문적으로 절차적으로 뭔가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보다 그런 점이 조금 더 취업 면에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럼 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 누가 보내주셨냐? 곰돌님 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볼까요? 아니,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헐 엄청나가요 이거 봐. 그래서 누룽지도 왔고요. 오, 요번엔 더 많이 온 거 알아? 콩삶이래. 맛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 진짜? 어. 와, 이거 미쳤다.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추천. 진짜 많이 왔죠. 아, 이런 게 미국에서는 진짜 귀한 것들이에요. 맛볶이, 잡채도 있고, 향분짜장도 있고.
밖에 황태 스낵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아우 치킨 가루 보나리 핏 녹차 콩덜미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거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팀 빌딩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2시간 동안 인턴들만 참여 가능하고요.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링크가 열리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턴 3주차 금요일입니다. 저는 방금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습니다. 어제도 많이 준비하고 오늘 아침도 많이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상사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 분하고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준비를 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재밌는 거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학교에서만 배웠잖아요. 이렇게 회사 와서 일을 하니까 꼭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레스를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시작 단계 데이터 콜렉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짜증나는데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 콜렉한 거를 막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뭔가 사실이나 팩트를 찾아냈구나. 그런 재미가 되게 쏠쏠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좀 짜증났거든요. 아, 이거 데이터 어떻게 모으지? 어떤 식으로 모으지? 조금은 걱정이 됐었어요. 혹시나 이게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그랬는데 상사분이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대로 계속 디벨로핑하면 프로젝트가 조금 수월하게 끝나겠다 이런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이번 주에 좀 특별했던 거 수요일쯤에 이제 인턴 워크숍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워크숍이 2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 회사에 대해서 배울 게 많구나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30명 정도 인턴이 같이 워크숍을 받았는데 워크숍이라고 해서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팀 게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게임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게임에 잘 참여를 못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약간 자발적 왕따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 게임 같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숫자 맞추기 게임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막 슈퍼 히어로가 타고 다니는 말의 이름이 뭐냐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슈퍼 히어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몰랐고요. 이렇게 히스토리컬한 조크 같은 거를 막 냈어요. 히스토리컬한 그 조크를 제가 모르잖아요. 2시간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인턴 미팅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미국식 조크는 어떤 타이밍에 웃어야 하는 거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콘텐츠를 아냐 모르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어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미국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 조크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냥 자발적 왕따를 자처했어요.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아이디어를 내라는데 아이디어를 뭐 문제 의도를 알아야지 아이디어를 내죠. 워크샵이 조금 더 몇 개가 더 있대요. 근데 진짜 참여 안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한 주였답니다. 미국 인턴 생활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